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종목 HLB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또 살짝 난리가 난 상황이 되고 있죠. 이 HLB 홈페이지 보시면은 원래 공지로 7월에 있었던 FDA와의 미팅 관련된 내용과 그 외에도 재승인 서류 제출 일정 등이 대략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당황하고 주가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HLB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또 다른 걱정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나름의 조사를 좀 해봤고요. 자, HLB 입장에서 왜 갑자기 중요한 이 7월 공지 이걸 다 내린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토방에서는 공식적인 글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지가 사라진 가장 유력한 이유는 법적 또는 규제 준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FDA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이 되고요. 물론 사측 입장에서는 FDA와의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통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 FDA와의 미팅에서의 내용들이 사소 해석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정보 공개로 인해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FDA가 HLB 측에다가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뒤늦게 파악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혼란해하실 필요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요새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가끔 저도 종토방을 가는데 무슨 신약이 사기라는 둥 뭐 FDA 승인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암티 세력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또 흔들리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셔라. 돈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흐름이 아닌 세력들의 자금을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HLB는 공매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항상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이 HLB였을 정도로 공매도도 상당히 많았었던 종목이고 많은 괴롭힘을 당한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HLB는요. 공매도 세력이 거의 파산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작년 이 11월 초만 보더라도 공매도 수량이 930만 주 이상이 됐었고 제가 공매도 평단가를 계산해보니 대략적으로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매도가 웬만해서는 손절을 거의 안 하고 버팁니다. 자 우리 증시는 공매도 상환 기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손절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600만 주 이상을 청산을 했습니다. 자, 이 공매도 금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 3만 5천 원 기준으로 무려 2,100억 원입니다. 그 엄청난 물량을 손절을 했다는 것이고요.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손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금액만 1,000억이 넘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공매도 세력이 FDA 승인이 절대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알고 있었으면은 절대로 이 정도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었겠죠. 자, 그런데 실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손절을 감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FDA 승인이 안 돼가지고 하한가를 직행할 것 같으면 왜 이 돈을 손절을 했겠습니까? 공매도 세력도 이거 FDA 승인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FDA 승인 돼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들도 예상을 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엄청난 금액을 손절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도 280만 주가량 공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여전히 큰 손실 중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도 손해 볼 땐 손해를 크게 본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되었었던 IR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IR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크게는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FDA 승인이죠. 그리고 제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I 분석을 통해서도 FDA 승인 확률이 90%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HLB 측에서도 승인과 관련해서 IR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FDA 미승인이 났던 이유는 CMC 관련 문제가 있어서 미승인이 된 건데요. 이 CMC라는 건요,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의 약자고요. 화학적인 제조 정보 그리고 품질 관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화학적 정보는 그러니까 신약의 화학적인 구조, 순도, 안정성, 화학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조 정보는 신약의 제조 공정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명, 그리고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방법,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했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품질 관리는 말 그대로 품질 관리입니다. 해당 신약의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자, 이런 부분들 평가하게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서 자료 누락과 함께 품질 관리 부분에서 무릉덩이 근처에 제품들이 놓여 있었다라던가 약간 환경이 좀 지저분했다, 이런 상황들을 항소제약이 지적을 받았었고요. 자, 그래서 다행히도 CMC 이슈로 인해서 FDA 미승인이 된 경우 지금까지 89%의 신약들이 재신청 후에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확률이면은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동안 FDA 재승인 안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인 정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의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HLB 같은 경우는요, 5월에 진짜 FDA 승인이 될 줄 알고 미국 내 직원들을 엄청나게 고용을 하고 마케팅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좀 더 소요되는 바람에 자, 해당 직원들을 해고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재신청은 대체 언제 진행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죠. 엘레바와 항서제약에서는 9월 중에 재신청을 한다라고 밝혔었고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HLB 측에서는 100일에서 224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빠르면은 올해 11월, 그리고 좀 늦으면은 내년 3월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남 1차 시장 경쟁사 점유율 봐야겠죠. 현 시점에서는 로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도합해서 7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로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약물 중단 사례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는 로슈가 70%를 차지했었는데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압도적인 약물 효과를 입증하게 되면은 이 시장 다 뺏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가남 1차 치료제 생존 기간을 각각 비교해보면은 압도적이죠. 자,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4개월 가까이 됩니다. 생존 기간이요. 자, 로슈는 19개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6개월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HLB에게 이 두 회사들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게다가 모든 발병원인 환자군에게 높은 약효가 입증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면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 중합 중국 내 작년 매출 보시게 되면요, 리보세라닙은 7,400억 원, 캄렐리 중합은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이 둘의 조합의 확장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간암 1차뿐만 아니라 2차 식도암, 비인두암, 위암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 앞으로의 주가 흐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문자를 당장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7일 이렇게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HLB 말씀드리고 FDA 미팅 호재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FDA 미팅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58,8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식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58,8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해당 종목 매수 영상을 찍어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거의 저점에서의 모습이죠. 58,800원 이하인 58,6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이 시점 이후로 60% 이상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가 5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시간 넉넉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매수 걸어두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 이틀 후에 갭으로 23%를 띄웠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2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단기 문자, 그러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4892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 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종목들로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용돈벌이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정체되어 있고 지금 일종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간은 실망 매물이 나오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거래량도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죠, 거의. 물론 이 구간을 좀 제외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셔라.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더 좋은 구간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단타 개인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되고요. 결국에 세력들은요, 일부러 주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계속해서 놔두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갔을 때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을 올려버립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계속해서 간 보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프로 정도 올려놓고서, 한3% 올려놓고서 개인들이 또안 나가면은 또한2% 줘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하고 다시 한번 살짝 올려주고 계속 방치하고, 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 수렴 후에 추세 상단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말부터 해서 올해 4월, 5월까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들이 시세를 올릴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말씀드렸었죠? 이 자금들 80% 정도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 떨어지면서 다 물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단가인 7만원 이하로 내리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 드렸었죠. 물론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누르는 흐름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시간을 해서 뭐 하한가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도 뭐 지금 7만원 초반대 가격까지는 눌러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누르는 흐름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있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가격 라인 하락하더라도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78,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엔벨로프 하단선까지는 주가가 눌러줄 수 있다. 자 눌러줄 수는 있지만 여기 하단선 내려오는 순간 반등을 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단선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흐름은요. FDA 재신청 전까지는 확실하게 지금처럼 계속 흔드는 흐름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는 추세 상단선 돌파하면서 한번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상당히 안정권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앞으로의 주가 흐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